지난 3일 발생한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로 인한 희생자 수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화산 주변 지역에서는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해안가에서는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화산재를 뒤집어 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들 것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뜨거운 화산재 등으로 인해 대부분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있습니다. Nosotros nos encerramos y nos cubrimos con sábanas para porque nos estábamos ahogando. No podíamos respirar. 지난 3일 발생한 과테말라 푸에고 화산 폭발로 수십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고 재난 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주민 3,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Porque ya la abuelita se había quedado allá, decía mi abuelita, mi mamá, mi abuelita, mi mamá decía, vámonos. Ahí sí que ellas se murieron también. 과테말라 재난 당국은 현지 시간 4일 오전 푸에고 화산이 한 차례 더 폭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화산 8km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테말라 서부 해안에서는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해저 10km 깊이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